각종 메카트로닉스 기기의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장단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여기도 우리가 계열을 한번 살펴보죠. 보통 우리가 이 메카트로닉스의 안전관리, 자, 안전관리. 안전관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결국은 기기에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기계가 작동하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지함,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메카트로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메카니컬, 그다음에 플러스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가 되죠. 합성어. TRO가 되겠죠.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라고 그러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기계와 전자가 통합된 학문을 우리가 메카트로닉스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동화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금은 메카트로닉스의 안전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동장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연동장치. 자, 어떤 기계의 어떤 커버를 여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 거기에는 스위치가 부착해서 결국 커버를 닫아야만이 스위치가 ON이 되고, 모터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동 장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럭 장치가 있죠. 인터럭 장치. 자, 우리가 인터럭 헤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A가 작동이 되면은 B는 작동이 안 되고, 또 B가 작동이 되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서로 상호 관계성을 둬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의 어떤 그 작동에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계열을 전개하시면 완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각종 메카트로닉스의 기기에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음과 같다 쓰시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장점을 한번 살펴보죠. 장점. 자, 장점. 작업자가 위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위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기계가 자동으로 뭐 여러 가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육체적인 피로를 감소, 피로 감소. 피로가 감소가 되겠죠. 예. 사람의 어떤 손이나 또 머리에 의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기계가 뭐 프로그램 우리가 입력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해가스 분진 고전 소음 진동 등 악조건인 작업 환경에서 작업자를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악조건의 어떤 작업 환경에서 작업자가 탈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진공 고압력 유해가스 등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작업 환경에서도 작업이 안전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작업의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기계가 결국은 이런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고. 자,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조로운 노동 등의 비인간적인 작업을 가져온다. 그래서 단조로운 노동이 있다. 단조로운 노동. 노동을 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뭐 기계를 감시한다든가, 스위치를 작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단조롭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동화 시스템의 준비, 조정, 복원, 보존, 수리 등 이상 시의 처치는 아직 인간이 담당하는 분야다. 그래서 고장 시 인간이 또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장에 의한 재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고장 시 재해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
혹시 뭐 고장을 수리하다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부품이 떨어져서 뭐 어떤 다친다든가 혹은 갑자기 뭐 어떤 모터가 작동해서 손이 어떤 상해를 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형화 고속화에 대한 위험이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다섯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 문제 봅시다. 결함수 분석이 정량적 평가, 연역적 방법이라면 정성적 평가, 귀납적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결함수입니다. 결함수. 자, 결함수 분석. 분석이 정량적 평가, 연역적 방법. 이것이 이제 정량적 평가와 그다음에 연역적 방법이라면은 정성적 평가, 귀납적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정성적 평가,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설명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여기도 이제 우리 개요를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결함수 분석. 결함수 분석은 앞에서 우리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FTA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벤트 분석도 있었고, 결함수 분석도 있었고,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결함수 분석은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전부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결함수 분석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다음에는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목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두 개, 결함수 분석 시 정량적 평가와 연역적 평가 이라면은 이것이 결함수 분석 때 이런 어떤 평가라면은 정성적 평가와 귀납적 평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여기 있는 결함수 분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FTA로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했는데 잠깐 뭐 다시 계략적으로 딱 훑어보죠.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결함수 분석은 미국에서 처음 우리가 이것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ICBM이죠. ICBM. 그래서 ICBM.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인터컨티넨탈 그다음에 미사일, 밸리스틱 미사일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사일에서 우리가 ICBM 계획이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이 탄도미사를 개발할 때 여기서 이 FTA가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그 고장의 어떤 원인과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적용하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를 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우리가 FTA는 사상이 있다. 사상.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벤트라고 그러죠. 또한 논리해로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논리해로 엔드와 그 다음에 오와 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상 사상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네랄 세커트 앞에서 했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해 나간다. 그래서 이 트리 말 그대로 여기서 FT라는 것은 나무의 어떤 나뭇가지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의 사상 정상 사상을 써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FTA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두 번째 본론을 살펴보죠. 자, 정성적 평가와 귀납적 평가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정성적 평가
평가와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귀납적 방법 이렇게 쓰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상적 평가과 평가와 귀납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쓰시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해접 있죠. 해접. 자, HAZO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과 운전 분석법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Hazard and Operability. 그래서 Operability에서 우리가 해접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위험성과 운전성을 정해진 규칙과 설계 도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그래서 위험성과 운전성, 위험성과 그다음에 운전성을 분석 평가한다는 것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죠. 체크리스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이것은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전 점검 기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점검 기준표를 활용해서 하나하나 체크 항목을 체크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what if가 있어요. what if. what if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한다. 그래서 예상 질문, 질문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HA가 있습니다. PHA. 자, PHA. 이것은 뭡니까? AB 위험 분석법이라고 하죠. AB 위험 분석법. 그래서 AB 위험 분석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죠. Preliminary, 그 다음에 Hazard Analysis. 이렇게 P가 Preliminary죠. 그래서 결국은 Preliminary, 그 다음에 Hazard. Hazard, 그 다음에 Analysis. 이렇게 해서 우리가 PHA 이것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AB 위험 분석이다. 이것은 뭡니까? 사고 빈도와 심각성에 대해서 토의하여 결정하는 것. 그래서 사고 빈도, 빈도의 어떤 심각성을 토의해서 토의 결정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네 가지만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적 평가 귀납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핵심 내용만 나타냈는데 책에 또 여러분들이 더 참고해서 부연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결우 아크 용역기에 설치하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설치 목적과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동 전격, 전격 방지 장치죠. 방지 장치. 장치의 뭐죠? 설치 목적.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고, 또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여기도 우리가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용접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용접. 자, 용접은 여기서는 이제 교류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교류와 직류가 있죠.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했을 때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류, 직류.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뚜렷하죠. 극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극성이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결루는 극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되죠? 누전이 되고 혹은 감전의 어떤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alternate current, 즉 결루 A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동 전격 방지 장치다. 자,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 그대로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예를 들어 용접을 할 때와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전압에 어떤 변화를 줘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어떤 용접 시 작업자가 감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장치가 바로 자동 전격 방지 장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암페어가 전기가 이렇게 통전이 되죠. 거기서 거기 보면은 통상 500암페어 용량인 것은 95볼트, 400암페어의 것은 85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되는데 무부하 시 출력측처럼은 어느 말을 합니까? 25볼트, 즉 25볼트로 이렇게 다운이 돼 가지고 결국은 어떤 작업자가 현장에서 어떤 휴식을 하느나 혹은 어떤 잠깐 용접을 마치고 다른 어떤 부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의 어떤 효율성을 위한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방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고 첫 번째는 설치 목적입니다. 설치 목적. 자, 왜 설치하는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뭐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크 용접 작업에서 감전 재해는 주로 출력측 해로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감전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출력측에서 발생한다. 출력측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출력측에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거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접지를 해야 돼. 용접기. 용접기에 우리가 예압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 접지. 접지를 해야 된다. 용접기는 무부하 전압을 필요로 하며 출력적 케이블이 긴 경우에는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되겠고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방어장치 자동 전격 방지 장치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0암페어 용량의 것은 95볼트 이하, 400암페어 이하의 것은 85볼트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전압이라도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500암페어, 500암페어는 얼마죠? 그것은 95볼트, 95볼트. 그 다음에 400암페어의 것은 85볼트로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가 줄의 법칙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법칙을 상상 설명하면은 Q라는 것은 열량이라는 것은 I 자승 RT가 되겠죠. 즉 앞에 0.24 I 자승 RT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법칙의 Q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I 자승입니다. I 자승. 자, I가 뭡니까? 커런트, 전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R은 뭐죠? 저항이죠. 그 다음에 T는 뭡니까? 타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전류값이 이렇게 500암페어까지 크면은 여기에 500의 제곱이 되니까 열량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에서도 보통 우리가 자동차의 배터리의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24볼트 혹은 12볼트 이렇게 되는데 암페어는 어떻게 되죠? 50암페어 뭐 이렇게 나오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전압이 낮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자동차가 열이 하재가 발생하는 것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또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의 어떤 용량 충전된 용량에서 우리가 자동차가 결국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감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 자, 이 조건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자동 전격 방지 장치의 조건입니다. 먼저 그 그림을 보고서 설명하면 거의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자동 전격 방지 장치 헤로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2 되죠, 그림이. 자,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 그림 그래프식.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서술용으로만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이나 그래프식을 활용해서 채점자가 빨리 이해하고 또한 자기가 어떤 쓰는 답안 작성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답안 작성은 점수를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자동 전격 방지 장치 헤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신호원의 검출 변류기가 있죠. 변류기. 거기 변류기에서 검출을 하는 거죠. 검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검출을 해서 이것이 검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용접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S2 스위치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제어장치 S2라고 써진 그 스위치 그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는 그 스위치가 이제 높은 전압 암피아를 이렇게 출력줄로 내보내지만 용접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5V 아주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그것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작동이 되고 그 2번이 작동이 되면 결국은 그 전압의 값이 출력측으로 나가는데 S1에서 거기서 이제 전원측과 거기서 전원측과 출력측 주전원 변압기가 작동해서 전압을 높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거기서 셀렉싱 해가지고 셀렉트 해가지고 이것이 출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오른쪽 끝에 아크 발생이 중지되면 전원을 차단한다. 그래서 그게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500A 95V 혹은 400A 85V의 어떤 전압이 생성돼서 용접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부하 상태일 때는 25V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동 전격 방지 장치의 어떤 원리고 또한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류기에서 결국 감지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스위치로 가죠. S2 스위치로 가고 또 이 S2 스위치에서는 S1 스위치로 해서 결국은 어디에 됩니까? 출력축으로 출력축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500A에 95V 혹은 400A에 혹은 85V 또한 무부하 상태는 25V를 해서 결국은 용접의 어떤 작업의 상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